/사진 등 후 tvn 너의 목소리가 보여 6분 방송화면 캡처 너의 목소리가 보여 6분에서 김종국이 이선빈과 열애 중인 이광수에게 문자 왔다고 말했다. 18일 오후 방송된 니트 예능 프로그램 너의 목소리가 보여 6분에서 황채열과 이선빈이 게스트로 등장했다. 이날 이선빈은 너무 떨려요. 미스테리 싱어로 나왔을 때보다 더 떨려요 라며 심경을 전했다. 그러자 MC 김종국은 떨지 마요. 제가 있잖아요 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침부터 문자를 받았어요 라고 전했다. 화면에는 이광수의 사진이 CG로 나와 웃음을 자아냈다. 황채열은 다시 인사드리니까 기분이 묘해요. 많은 생각이 드네요. 제가 너목보의 산 증인이고 너목보는 저예요 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한편 이선빈과 이광수는 공개 열애 중이다.